경규가 장점으로 눈물 컨트롤이라고 이렇게 해놨어. 눈물을 안 흘릴 것 같아. 이게 무슨 말이야? 이게 진짜 기계야, 기계. 눈물을? 원하는 타이밍에 흘릴 수 있고 오른쪽에서 흘리기, 왼쪽에서 흘리기, 양쪽에서 흘리기 같아. 그래서 감독님 디렉팅도 이럴 때가 있어. 한 30% 채운 다음에 5분 뒤에 오른쪽 눈으로 울어줄래? 이렇게 하면 가능해. 아니 뭐 생각을 이렇게 하죠. 카메라 어디 보면 돼요? 특이하다. 비비는구나 좀. 아 처음에 이제 눈을 좀 건조하게 만든. 눈 수식이 없어. 수식이. 아 진짜 안 수식해. 이게 건조하게 오케이. 만든 다음에 해야지 진짜니까. 눈물이 맺히고 있어 오른쪽, 지금. 오른쪽. 대상으로 나온다. 우와. 나왔지? 나왔어. 흘려줘, 흘려줘. 아 떨어뜨려야 되는데. 아 이거. 우와. 야 근데 야 눈물이 진짜 어디 바로 나오냐? 대단하니까. 왼쪽, 왼쪽. 자 휴지로 닦고 할게. 공정한 게임. 야 뭔가 근데 보는데 슬프다. 왼쪽 된다. 간역으로 나가고 막 그러잖아. 그랬을 때 빨리 찍어서 이제 다른 신들 다 처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방법을 이제 연구를 한 거지. 감독 입장에서 완전 아, 너무 그래서 이제는 감독님도 너무 편해져가지고 농담으로 여기야 빨리 울고 가자. 아니야 지금 이거 아, 그래서 확 깨졌지만 다시 열심히 집중해서 했다. 이거 대단하다. 근데 그만큼 대단하다 했죠.